지금 한미 미군의 어떤 군사 축소, 주둔군 축소 문제 갖고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제가 많이 분석을 했어요. 많이 분석을 했더니 모든 우리 조중동의 언론은 미군 철수로 잡더라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미군의 어떤 군사 규모를 축소한다. 그러니까 조중동 일면에 이제 얘네가 딱 좋거든요. 정치에서 박원순 시장으로 때리고 부동산 가격으로 때리고 나머지가 안 보여요. 안보가 남았는데 예, 제가 좀 서두에 설명해 드리면 미 국방부가 월스트리트 저널에 미군 축소에 대해서 한반도 미군 축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니까 이 기사가 결국은 이제 조중동에서 우리나라 언론들이 받았을 때는 미군 철수를 둔갑을 해요. 미군 철수를 둔갑하고 이제는 안보로 이제 문재인 정부를 공격을 하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 요거의 기사를 보셨을 것 같은데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요? 일단 방위비 압박이라는 얘기가 지난해 연말부터 내내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냈던 부담금의 한 10배 정도를 더 내라고 갑자기 터무니없는 숫자가 튀어나왔죠. 거기에 대해서 큰일 났다. 이거 못 내면 나라꼴이 잘못된다라고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를 이간질하는 언론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구체적인 숫자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6,000명 이상, 6,500명 정도 감축한다는 얘기가 나왔죠. 거기에 대해서 국방부 입장, 미국 국방부 입장 다 다릅니다. 지금은 논의된 게 없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든 자기의 선거에서 뭔가 쓸데없이 미국 세금으로 나가던 것들을 줄였다라고 해서 표를 얻으려고 하는 첫 번째인데, 그 김에 방위비가 얼마라도 몇배 올라가면 좋겠지라고 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가져다가 어떻게든 저는 이건 노년층에 대한 호소라고 봅니다. 통합당 좀 지지해 주세요. 우리가 미군 철수 막고 있어요라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우리 어떻게 보세요? 입장에서는 이번에 방위비 가지고도 저희 국력과 위상이 그만큼 늘었기 때문에 많이 버티고 지켜왔다고 생각을 하고,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11월 달 대선 때 보수인 트럼프가 상대적으로 진보인 바이든을 이기기 위해서는 지금 전 세계에 미군이 있는 지역이 꽤 많습니다. 유럽도 있고 일본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는데, 엄청나죠. 이런 걸 빼서 세금을 잘 쓴다라는 그 표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건 있습니다. 몇천 명이든 몇백 명이든 감원하는 것이 우리에게 실이 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어차피 종전선언도 지금 안 하고 있는 판국에, 원래 지난번에 존 볼튼이 쓴걸 보면 얼마나 한반도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우영 실장 노력을 했다는 게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몇백 명, 몇천 명 줄이는 것은 우리로서는 미칠 것이 없다. 조선일보와 조중동이 안보 프레임을 가지만 우리는 할 말이 있다. 왜? 우리가 요구한 것이나 미국이 빼는 건데 우리가 가지 마세요라고 바짓가랑이 붙잡고 늘어질 필요가 없다. 우리가 상대적으로도 우리한테 더 많이 지금 돈을 받아가고 있잖아요. 주한미군 방위비를.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그럼 우리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난번에 10년 동안의 종이신문 열동률을 비교했을 때 60에서 지금 6까지 떨어져 있어요. 우리가 힘이 있다. 우리 이청사가 말한 대로 우리가 지금 이게 수세적일 필요가 없다. 우리가 나가라는 것도 아닌데, 지가 나가라고 하면 나가라고 지금 카드를 들어야 되고, 저는 더 나아가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철수? 빠질 거면 다 빠져라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60만 대군이 북한이 쳐들어올 수도 없지만, 쳐들어온다고 우리가 길나가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역학관계는 러시아, 중국 이 4대국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이렇게 빠진다 그래서 우리가 열세에 있거나 바로 미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거 수세적으로 하지 말고 철수도 아닐 뿐더러 말한 대로 빼든 나가든 마음대로 해라 니들. 사실은 딱 하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국방부에 한국에서 주한미군 좀 빼면 어때라고 압력을 가했답니다. 근데 그게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몇십 년 찍고 미군들 있어요, 다 빼자고 노상하던 얘기를 선거철에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국방부 입장에서 아직 명확한 답을 낼 것도 아니고 그쪽이 총사령관이긴 한데 이가 잘안 먹히거든요, 얘기가. 네, 두분 말씀. 네, 좀 우리가 그 미군 철수나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원론적인, 예, 우리가 평소에 생각했던 너무 저기 미군이 그렇게 한반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다. 이제는 우리도 자주 국방을 해야 된다. 아, 근데 제가 이거를 좀 취재를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게 미국이 해외에 주둔하는 어떤 군대가 굉장히 다양하게 각 나라에 배치가 돼 있는데, 그때 이제 트럼프가 들고 나온 게왜 우리가 해외에 파병을 했는데 우리 돈으로
다른 나라를 지켜주냐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방위비 문제가 불거졌었고, 이게 언제 된 거냐면 작년 가을부터 그 백악관과 미국의 국방부가 같이 논의를 했던 거예요. 작년 가을부터 논의를 했었고, 그 저는 좀 다른 시각으로 봐요. 지금 조중도는 미군 철수라고 얘기하지만 미국의 세계 각국에 퍼져 있는 군대를 재편을 한다. 이거는 저는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냐? 미국에서 함부로 한반도에 있는 군대를 빼려 하면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내부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견제 장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저는 이건 정치 쇼라고 보는 게 저는 좋은 메시지로 봐요. 그게 무슨 말이냐? 미국이 어떻게 보면 한반도에 있는 군대를 일부 축소를 한다는 것은요, 김정은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조중동에서는 미군 철수 그러면서 계속 안보 불감증을 불러일으키려고 하는데, 얼마 전에 폭스뉴스의 폼페이오 장관이 인터뷰를 해요. 어떤 인터뷰를 하냐면, 북한과의 좋은 관계를 희망한다. 그 다음에 대화도 희망한다. 결국은 얼마 전에 김여정 여러분들 담화를 보면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김여정이가 뭐라고 하냐. 이제는 국제사회의 제재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한 안전을 보장해달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안전을 보장해달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보면 한반도의 미군 축소가 어떻게 보면 북한에서는 위협이 가중성이 덜해지는 거니까, 그럼 저는 이거는 어떤 미국의 입장이 뭐 한반도의 미군 축소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은 11월에 있을 미 대선을 앞두고 미국이 이거는 마음대로 트럼프가 마음을 먹는다 그래갖고 미군을 축소할 수 있는 의회의 어떤 비준이 필요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던졌다는 것은 북미 대화를 미국이 지금 선거 전에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로 봐야지, 이거를 무슨 한반도 미군 철수니 뭐 한미 관계의 악화니 이런 조중동의 잘못된 프레임에 여러분들이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미군 축소는 오히려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트럼프와 폼페이오의 카드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하면 이 부분이 놓치고 있는, 취재를 안 하니까 겉에 보이는 것만 미군 철수라는 기사를 쓰죠. 그러니까 자세히 이 이면의 내용들을 좀 취재를 해보거나 알아보면 미국의 의도가 보여요. 철수를 할 수도 없고 축소를 할 수도 없어요. 트럼프 마음대로. 그럼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메시지를 던졌다는 것은 북한과의 앞으로 대화에, 북한이 현재 미국에 어떤 카드를 줘도 대화를 안 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희망하고 대화를 희망하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에게 던지는 메시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주한미군 부담에 대해서 왜 우리가 버틸 수 있는지. 저쪽이 10배를 요구했는데 우리가 돈 많이 못 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해외에서 보는 주한미군은 한국을 북한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군대력이 아닙니다. 중국에 대해서 동아시아권에서 미국 연합 전체되어 있는 사람들을 커버하는 데 필요한 군대로 보고 있어서, 월스트리트저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국, 동아시아의 화약고에서 부분적일지라도 미군을 철수하는 것은 세계에 미국의 약함을 알리는 신호로 울려 퍼질 것이다. 주한미군 철수는 시진핑을 가장 기쁘게 할 조치다. 라고 그렇죠. 얘기합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사드도 들어왔고 어떤 식으로든 국제정치 내에서 우리나라가 미군하고 잘 지낼 수 있는 건 우리나라에 되는 주한미군이 우리만 지키는 게 아닌데, 예전 어르신들은 야 북한이 또다시 쳐들어오게 되면 우리 주한미군이 있고 미국이 보호를 해줘야 우리가 이기지 라는 7, 80년 전에 있었던 프레임을 그대로 갖다 쓰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호소해서 가져오는 것 뿐이고, 트럼프는 온갖 거래를 하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잘한다면 이것도 국민들에게 야 독일에서 우리가 몇천 명 뺐잖아, 줄였잖아,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뺄게 라고 얘기하면서 표를 얻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바이든하고 차이가 15% 이상 납니다. 어떻게든 그걸 이기기 그렇죠. 위한 전략으로 보시면 딱 해설이 됩니다. 트럼프는 지금 오로지 선거밖에 없어요. 그럼요. 11월인데 어떻게든 만드는데. 어떻게든지 지금 하나의 어떤 1%라도 올릴 수 있는 카드가 있다면 써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랑 다시 만날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모든 해서 올라간다면 해야 되니까. 그렇죠. 지금 제가 보면 김정은 위원장에게 던지는 한반도 미군 축소는 시사는 김정은에게 안전을 보장해준다는 작은 의미로도 볼 수 있는 대화의 물꼬를 트는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고,